본격적인 더위를 몰고 오는 8월입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곳이 가장 최고일 시기인데요. 귀가 솔깃해질 소식 하나 드리면서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시작하겠습니다. 8월의 기획 프로그램은 헬로 오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랑의 묘약을 시작으로 마술피리, 코지판투테, 잔니스키키, 그리고 창작 오페라 본봄을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관객들을 통해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작품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구두쇠 이야기로 일컬어지는 도니체티의 돈 파스퀄레입니다. 조카인 에르네스토에게 자기가 만족하는 신부감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돈 파스퀄레. 하지만 에르네스토와 연인 사이인 돌싱 노리나는 돈 파스퀄레의 마음에 차는 상대가 될 수 없었죠. 평생 모은 재산이 아까워진 돈 파스퀄레가 오히려 자기가 결혼을 해서 유산 상속인을 본인의 부인으로 하고자 계획합니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노리나이기에 말라테스타의 도움으로 돈 파스퀄레 혼자만이 모르는 이른바 모두들의 사기극을 꾸미게 된답니다. 돈 파스퀄레는 오페라 부파인데요. 이 오페라 부파는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인 오페라를 말한답니다. 18세기 초기 나폴리에서부터 발전해서 로마와 북이탈리아 지역까지 번져나가는 등 인기가 참 대단했었다고 하네요. 예울마루에서 준비한 이번 헬로 오페라의 작품 돈 파스퀄레는 다양한 재미적 요소들로 기대가 아주 큰데요. 8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